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미안하다, 야. 아이고. 찾아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스웨트셔츠입니다. 예히! 마스크나 상체 쪽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오버사이즈 재킷 스웨트셔츠예요. 입고 나올 때마다 어디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오래돼서 살 수도 없는 건데 알려드려서 뭐하지? 그랬는데 우리 비디의 설득으로 언니 비슷한 걸 사면 되죠. 그 브랜드도 보니까 맨날 그 똑같은 게 나오긴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는 것들을 짠! 이렇게 개켜서 와봤습니다. 관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입고 왔어. 스웨트셔츠 하면 또 세상 우리 국내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탑티어 중에 하나인 노안 거예요. 저는 스몰 사이즈 입었고요. 노안은 워낙에 론리 러블리 그 시리즈가 유명하겠지만 그건 너무 유명해서 제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요런 좀 독특 같은 것들을 사놓으면 유행 안 타고 너무 괜찮아요. 딱 스웨트셔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어서 넣으셔도 되고 빼서 입어도 되고 레드 스트라이프에다가 전체적으로 보트넥에다가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여기다가는 그냥 화이트 데님 팬츠, 연청, 뭐 반바지, 누렁바지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스타일링해서 입으시면 되죠. 인천 중에 인천 스웨트셔츠를 생각해보면 글이 써있는 거 근데 그 글이 대부분은 그들의 브랜드인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로고 있는 걸 안 좋아해요. 로고 있는 옷이 없는 저에게도 로고 있는 게 가장 많은 카테고리가 스웨트셔츠예요. 로고. 제가 유일하게 잘 참는 로고가 셀린의 요 드라이용백이에요. 여기 차콜이 있으니까 그레이 톤의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스웨트셔츠 하면 딱 아는 그 회색 있잖아요. 이게 어두운색. 그 색깔이 아니라서 좀 으른 스웨트셔츠 같은 느낌? 재작년에 산 건가? 그런데 그때가 유행이 완전 크롭이 유행할 때라 사실은 조금 크롭해요. 근데 이런 건 유행 안 타죠. 왜냐면 셀린이 그들의 로고를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스웨트셔츠는 계속 나올 거니까 시즌을 거듭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아깝지 않다. 근데 이 로고는 제가 반했던 게 이거예요. 낡은 것 봐. 수제로 내가 당근에다가 YSL을 새겨서 잉크를 찍은 것 같은. 스웨트셔츠에서 가장 기본 색깔이 베이비. 흰 바지, 연청 모든 거랑 다 잘 어울리게. 지금 특징이 셀린이랑 생모라이아 둘 다 우리가 아는 그 빡빡한 스웨트랑 좀 달라요. 얇고 부드러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치마 같은 데다가 넣어서 벨트랑 연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웃기다 내가. 저희 남편 이름 이니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봐 입으면 신랑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 받아갖고 다닌다고. 그래 그렇다 그렇게 그렇다고 쳐주자. 그래서 요거는 그 추억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웨트셔츠 중에 하나입니다. 요 시리즈도 진짜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예요.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 뉴햄튼에서 테니스 칠 것 같은 이런 느낌. 완전 화이트 말고 크리미한 걸 사놓으면 훨씬 더 코디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니트 햇이랑 워낙에 잘 같이 입는 이거는 제가 산 지도 꽤 됐지만 요 테니스 시리즈는 카사블랑카에서 매년 나옵니다. 브랜드가 세일할 때 그냥 사두면 그 다음 시즌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리고 또 로고 변주가 이거 정말 오래됐어요. 적어도 8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제가 드라이해서 너무 아끼면서 입어요. 이렇게 로고 변주하는 건 너무 좋아요. 로에베. 근데 로에베를 다 로프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여기 마지막 테슬까지. 그리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이걸 변주로 해서 니트는 또 한 2년 새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웨트셔츠는 없어. 거기다가 떡떨소. 긴 티셔츠 수준의 얇음이거든요. 안에 기모가 하나도 없는. 정말 한여름 빼놓고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코트 안에 입고 반바지랑 입고 특히나 얘는 몸판이랑 소매랑 소재가 달라요. 그런 재미도 있고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예쁘고 얘는 관리를 잘했더니 정말 8년 전 샀던 그대로.
로고를 빼고 나면 본인들만의 약간 이런 문구나 알파벳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게 진짜 많죠. 제가 진짜 많이 입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멀쩡하고 여전히 던스트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다가 알파벳을 이렇게 보글보글로 해가지고 그리고 B가 던스트 오피셜 색깔 너무 예쁘죠? 전 여기다가 완전 그 비니팬츠 가죽 단발 화이트 리님 연청량도 있고 남녀 공용으로 나오니까 커플끼리 사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브랜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 글자를 보면 아! 저거 스포츠 엘리치 거구나! 딱 그게 보이는 게 파파라치 컷에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스웨트셔츠 쪼가리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좀 불만이긴 한데 얘는 세일은 정말 자주 해요. 그리고 그 옷이 그 옷이라 그 시즌 옷을 살 필요가 없어. 온라인으로 직구 잘하시는 분들은 세일을 노려라. 이렇게 된 걸 좋아하기는 해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돼 있는 걸 훨씬 더 선호하긴 합니다.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사이즈가 꽤나 커요. 그래서 저는 스몰 입었습니다. 이걸로 비슷하게 반바지가 나와요. 근데 무슨 동대문이랑 가는 거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긴 너무 막 반바지 입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르고 닳도록 할 때도 있고 운동도 안 할 때도 있고 일하러 할 때도 있고 진짜 부지런히 입어서 20몇만 원이면 투자할 만했다. 또 이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파리 애니빙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매년 매 시즌 나와요.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색깔별로 나오긴 하는데 매년 들어가 보면 똑같아서 더 이상 살 겁니다. 근데 애니빙이라는 브랜드가 다른 스웨트셔츠도 나오기는 하는데 도시 시리즈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스웨트셔츠의 매력이 뭐예요? 편하게 입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좋더라. 파리 갔으면 또 미국 한번 가야지. 유럽 갔으니까. 로스앤젤레스. 모든 브랜드들이 다 내놓을 것 같은 딱 되게 헤비한 스웨트예요. 라는 우리가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라 정도는 입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 브랜드가 이런 스웨트셔츠들이 꽤 많이 나오고 볼캡이 진짜 예뻐요. 세일을 잘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10만원 훅 아래니까 건질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옷 중에서도 아끼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옷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아끼지 말고 입어볼 때 많이 입자가 제 신조이긴 한데 이 옷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 디자이너가 얼마 전에 이름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놓는다는 기사 보고 되게 슬퍼하긴 했어요. 제 옷 중에 소품 중에 꽤 많은 브랜드이긴 한데 짜자잔! 제 그 제기차기 같은 가방도 드리스반 노튼이고 이번에 그 봄옷 OOTD 때 하얀색 그것도 드리스반 노튼이고 제가 이 디자이너를 워낙 좋아하는데 이 디테일 좀 보세요. 이거는 제가 피렌체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이걸 사서 입고 피렌체도 너무 좋은데 얘도 너무 좋아서 추억이 있는 옷이에요. 그때도 와 스웨트셔츠인데 내가 이 돈을 드려도 될까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옷인데도 이렇게 새 것처럼 입게 되는 스웨트셔츠가 있습니다. 코트 안을 입을 때도 이렇게만 나온 것도 이너로도 너무 예쁘고 아우터로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옷이에요. 제가 저런 거 너무 또 있으면 사고 싶다 했는데 하나 발견해두고 제가 지금 제 장바구니 넣어놓은 게 있어요. 공개합니다. 예쁘죠? 계속 깨를 보고 있긴 해요. 짜자잔! 이것도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스웨트셔츠긴 한데 한번 좀 디테일을 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발견했는지 뭐 또 이렇게 서핑을 하다 발견을 했겠죠? 이 먼데이 루틴이 써있는 글도 마음에 들었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티지하게 작업복으로 입을 것 같은 이 낡은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사고 보니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진짜 작업한 것 같은 옷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동안 가방에다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감이 남았어. 제가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찍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짓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들 이거 그때 보여줬나? 잠깐만요. 이게
저희 아들 에어포스 1인데 그때 매장 갔더니 무슨 작가님이랑 협업한 거라고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유리관 안에 놔두더라고. 안 파는 거라고. 그래서 막 작가님 거 아니라도 괜찮겠냐? 발리야? 그랬더니 해달래. 이 짓을 한번 해본 게 있으니 2탄이 나온 게 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낡은 스웨트셔츠가 있다면 다르게 변신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않은 나만의 스웨트셔츠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스웨트셔츠의 느낌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긴팔처럼 되어 있지만 소재는 완전 스웨트셔츠랑 똑같거든요. 이건 한벌이에요. 한벌로 입으면 굉장히 노는 오빠 같고 예뻐요. 우리가 보통 추리닝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늘 비슷한 게 딱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추리닝 느낌을 벗어나면서 럭비티도 비슷하게 입는 것 같고 풋볼 저지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뒤는 또 갑자기 여성스럽게 리본을 묶어. 일본에서 제가 꼭 들리는 여행 가면 꼭 들리는 빔스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빔스에 가시면 이런 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통 이제 스웨트셔츠가 다 저렇게 시장용으로 분도 제대로 하면 폰테 소재로 저렇게 면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 신세계를 발견했던 게 요거예요. 블라우스 아이가 싶은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웨트셔츠 소재로 돼 있고 여기는 실크처럼 돼 있는 블라우스인데 내가 좋아하는 스웨트셔츠랑 결혼했어.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애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사랑하고 얘 또한 너무 아끼면서 잘 입어. 소재가 심지어 실크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면보다 훨씬 더 더워질 때까지 얘 입더라고요. 진짜 잘 입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웨트셔츠를 다 공개했습니다. 스웨트셔츠는 어찌 보면 코트 안에도 트렌치코트 하나만 긴 바지랑 반바지랑 제대로 꽤 많이 입어서 제 옷장의 한 칸 반 정도는 스웨트셔츠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트셔츠 쇼핑이 좋은 게 세일을 정말 자주 해요. 그래서 저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다 제가 세일로 건진 것들이라서 그렇게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관리가 그리고 이거랑 같이 입을 치노 팬츠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스웨트셔츠 사고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아랫도리를 가져올게니까.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 그러고 보니까 운동화 같이 신었는데 운동화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럼 일단 신발 신지 말고 기다려봐요.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맛있는 관리, 재밌는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약간 투 Oh,